네, 안녕하세요. 호비랑 나랑입니다. 오늘은 새끼 고양이 털이 얼마나 빠질까 궁금하신 분들 있죠.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고양이가 단모, 장모, 곱슬, 털 없는 아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요. 털 없는 스핑크스 빼고는 웬만하면 다 털이 빠지고요. 그중 많이 빠지는 고양이가 있고 조금 덜 빠지는 고양이가 있습니다. 네, 잠깐 누가 와가지고 끊었다가 다시. 네. 고양이가 단모, 네, 장모, 곱슬, 털 없는 아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. 털 없는 스핑크스 빼고는 다 빠지고요. 그중 많이 빠지는 고양이가 있고 조금 덜 빠지는 고양이가 있겠죠. 스핑크스는 빠질 털이 없으니까 안 빠지지만 검색창에 이제 털 없는 나랑 일러봐. 털 없는 뭐 털 안 빠지는 고양이 검색하시면 쭉 나오잖아요. 그 고양이들도 예, 다 빠집니다. 예, 안 빠질 수가 없고요. 그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덜 빠지는 거지. 예, 덜 빠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예, 검색창에 털 안 빠지는 고양이 검색해 보시면은 쭉 나오잖아요. 그 고양이들이 예, 다 빠지죠.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빠지는 거고요. 덜 빠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, 3개월차 접어드는 새끼 고양이 털 빠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 보이게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. 네, 잘 보이게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도망가고 있어. 자, 나랑 머리 다리 없죠? 배 아프지 않게 살짝 당기고 당겨서 빼는 거야. 이게 하는 거야. 공 잡고 싶어? 꼬리 나랑 여기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면 하나도 안 빠지는데 지금 하나도 안 빠져요. 안 빠지죠? 하나도 없죠? 제가 일부러 안 뽑는 게 아니라 살짝 당기는 건데 살짝 당겨서 이제 빼보는 건데 예, 없어요. 나랑 일로 와봐. 나랑 일로 와봐. 그래서 이제 옷에 한번 비벼볼게요. 보통 이제 보통 이 정도는 안고 계시니까 이 정도 안고 이 정도 안고 가 있어. 너무 안 빠졌다.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빠지긴 하는데 여기 네. 보셨죠? 참고로 나랑이는 단모 새끼 중에서도 조금 덜 빠지는 편이고요. 제 영상 보시면은 치즈테비 꼬물이 있잖아요. 꼬물이는 조금 많이 빠지는 편이었어요. 보통 새끼들은 털이 덜 빠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성묘보다는 조금 덜 빠지는 건 맞고요. 6개월에서 8개월 접어들면 그때 많이 빠지는 걸로 저도 그거는 예,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혹시라도 털 빠지는 고양이를 찾으신다면 그런 고양이는 없고요. 털이 아예 없는 스핑크스는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나랑 이거 오늘 온 거예요.